제일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죠. 덕질을 만드는 것과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뭐 통한 게 있었구나. 아, 그런가 봐요. 학생이 단편 영화 찍으면서 벽지까지 만들기 쉽지 네, 않은데. 그게 파마로 밀어가지고 실크 스크린으로. 거기서부터 뭔가 감독님과 좀 본능적으로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비디오 테이프 없으면 그게 다 미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공들. 혹시 이게 누가 발견하면 네, 다 같이 공유합시다. 자, 그럼 일단 헤어질 결심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죠. 이게 인터뷰마다 약간 얘기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서 런던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감독님이 보낸 메일 한 통이 시작이라는 인터뷰도 봤어요. 그 메일 한 통이 맞나요? 런던에서 감독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그한 형사가 한 형사의 관할 구역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두 명의 남편 살해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박지풍의 그 자기가 런던에 오기 전이라고 그게? 네, 그걸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이러면서 이제 그때 감독님이 보낸 메일이 길진 않았는데 이건 너무 박쥐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메일 몇번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작가님이 런던에 가서 감독님을 만났을 때 제가 재밌게 본 표현이 시나리오 테라피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감독님의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런던에서 만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저렇게 지친 적 있었나?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였나요?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멀리서부터 반가워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좀 불길했는데 제가 감독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감독님 말하시자마자 충격적으로 너무 싫었다고 해야 되나? 부정적인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가씨를 쓸 때였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감독님 너무 그날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아우 나는 시나리오 쓰는 게 제일 쉬워. 이러시는 시나리오 작가가 옆에 있는데. 거예요. 시나리오 쓰는 게 제일 쉬워. 뭐돈 받고 이런 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쉬울까? 둘이 일하는데 한 명은 왜 쉬울까? 그러면 이한 명이 그렇게 쉽고 재밌으면 다른 한 명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저도 쉽고 재밌을 때 있어요. 감독님이랑 함께 일할 때는 언제나 쉽고 재밌고 똑같은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돈도 받고 일하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뭐 있겠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랬었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게 쉽다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써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촬영 현장에 비해서 또 후반 작업에 비해서 그렇다는 건데 촬영 현장은 정말 몇백 명이 움직이고 후반 작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의 그 판단, 결정, 선택 이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그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각본은 이제 한 사람만 괴롭히면 되니까 저기요, 제가 시나리오를 저기 작업실에 손대 쓸 때도 밖에서 몇백 명 기다리기 전 느꼈거든요. 와 이걸 안 쓰면 캐스팅을 못하고 말아. 와 이걸 안 쓰면 스태프들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말아. 그게 힘들지만 단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감독님은 그날 그리고 유난히 그날 기분이 좋았고 그날 뭐 일이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그때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메일을 주고 받은 상태였던 것 같고 아 내가 그걸 써야 되겠구나. 그때 감독님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멜로는 못쓸것 같고 치정이면 더못쓸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제는 멜로도 써야 하고 치정도 써야 되는구나 그냥 그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멜로 같은 거못 만드는 종족이다라고 말한 정석영 작가의 말에 보란 듯이 만들어 보이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정석영 작가를 달래고 정석영 작가를 어르고 달래면서 완성한 시나리오라고 하셨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만드신 건가요, 감독님? 예, 뭐, 잘할수 있죠.
그렇게 자꾸 말 이렇게 자꾸 주문처럼 반복해서 말했던 거죠 뭐. 예. 그리고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서경 작가 인터뷰 보니까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역시 영화는 멜로고 나는 그걸 참 잘해라고 내가 말했다고 잘해는 아니고 예. 역시 영화는 멜로야 그렇게 말씀해서 과연 그렇다라고 했는데 나는 멜로를 잘해라고 말했다고 인터뷰에 있어요 기자님께서 이제 그거를 덧붙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멜로를 잘해까지만 말씀드렸어요 멜로야 영화는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그걸 뭐 되게 잘한다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지구의 꽃은 폭로죠. 지구의 꽃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폭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나눈 대화 중에 감독님께서 주신 키워드들이 어쨌든 안개라는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마르틴 베크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작가님이 이야기한 탕웨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갖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설정이 있죠. 이 산과 바다라고 하는 공간의 설정 그리고 산, 바다를 중심으로 또 이제 부산과 이포라는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막 구성이 되어가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첨가가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영화의 그 산과 바다라는 설정 그 산해경 아이디어를 서경 작가가 가져왔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기억은 나요. 그 이 설의 말 버릇이 무슨 중국 옛날 한시처럼 이렇게 대꾸를 이른다든가 그런 운유를 가진다든가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게 번역이 되어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비슷하게 시도해본 것이 죽은 남편이 산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식의. 그런 문장을 자주 써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궁리를 하면서 아마 산해경이 떠오르는 건 아닌가요? 몰라. 그 비슷한 때 나온 것 같아.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작가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아 네. 일단 안개에 대한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이 아마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음악을 듣다 얘기하신 게 아닐까요? 아마 감독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흘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감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음악이 감독님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일관되게 추구하시는 음악색이 있거든요. 금자씨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 아가씨 저 빨간 구두 아가씨 빨간 구두 아가씨 그리고 박쥐 때 그 이난영 남인수 이난영의 네. 근데 그 음악 세계랑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봉준 다른 세계예요. 말씀하시는 그렇게 협동하시면 안 돼. 작가님 기준에서는 전부 다 옛날 노래인 거죠. 네. 아 저는 이렇게 약간 구성진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한 뽕끼 같은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런 노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었거나 별로 이렇게 두질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안개라는 설정에 대해서는 진작에 받아. 드린 것 같고 사실 음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언제 음악이 시작됐지? 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까지 쓴 얘기 중에서 제일 쉽게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딱 앉아서 한 시간 안에 거의 모든 설정을 다 했고요. 산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걸 결정 산에서 떨어져 첫 번째 남편을 죽인다. 두 남편이 죽는다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곧바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 이런 구조예요. 이라는 게 어떻게 죽일까 산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 두 번째 남편은 그럼 바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구조 결정된 거예요. 1막은 산이고 2막은 바다니까. 그리고 이걸 죽이는 방법 자체가 이 여자의 캐릭터를 설명하겠죠. 산에서 죽이는데 쉽게 죽이면 안 되니까 고소공포증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죽일 때 또 뭔가 또 어떤 뭔가가 필요한데 이 혜준이 피를 싫어해서 그걸 다 닦아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인데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한 소년이 고려인 소년이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던 걸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 자부심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도 안 신경 쓸 것 같은데 외할아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 러시아의 그 소년을 되게 꼿꼿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도 이렇게 공감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설의 자부심을 주고 싶었고 중국인이지만 그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오지만 그 중국의 오랜 역사나 또 좀 우리가 지금 중국을 생각할 때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 같은 걸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배우가 연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설의 캐릭터에도 좋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한 1시간 안에 이런 것들 다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결말, 그러니까 설애가 스스로 바다에 자신을 빠뜨려서 그 부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이 결말의 아이디어도 초기에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둥글게 마감이 될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이미 생각을 했었고 선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죽음일 것 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어느 날 메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죽는 게 어때? 근데 듣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물거품 속에 설애가 이렇게 좀 마치 녹아서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완성된 모습은 약 더 좋았죠. 그 감독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영화의 중요한 엔딩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아주 그러니까 정말 한 2, 30년 전에 단편 영화를 하나 생각을 한 구상만 하고 만들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러티브는 뭐 특별한 뭐 그 기승전결은 없고 한 남자가 산에서 구덩이를 파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 장치를 이용한 뭘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영화의 전체 내용이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그 줄을 그러면 이렇게 기계 장치가 작동돼서 잔디가 있는 그 흙 덩어리가 콱 덮어버리는 그래서 감쪽같이 그게 그냥 풀밭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소멸돼버리는 그런 자살의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는데 이 해지 결심 결말 부분을 생각하다가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몇십 년 만에.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 소용돌이로 남잖아요. 영화 속의 소용돌이는 CG랍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예, 팁을 드리면 그 설애가 사라진 자리에 소용돌이가 남기듯이 영화가 끝난 뒤에 마음속에 관객, 이 수많은 관객들 마음속에 이 영화가 하나의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영화의 엔딩이 남길 영혼이 아닐까 싶어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주셔서 정말 재밌는 감사합니다. 게 지금 서경 작가가 물거품이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인 오승욱 감독, 무례한의 오승욱 감독이 영화를 보고 보낸 문자에 그 말을 못하는 인어공주가 인어공주 스토리가 원래는 물거품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떠오른다. 설애가 그 말이 한국어가 서툰 것하고 다 연결을 해서 그런 코멘트를 저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게 떠오르네요. 그게 사실 산해경을 생각하게 된 것도 설애가 바다에서 난 사람일 것이다. 바다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에 살게 돼서 바다에 사는 매끈한 다리로 산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바다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산해경을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약간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 생각한 건 산에서 죽는 얘기였는데 이걸 또 바다에서 그렇게 구덩이에 그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의 힘,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뭔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은 해중과 서래와 같은 종족인가요?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이게 왜냐면 저는 왠지 같은 종족인 것 같은 게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의 엔딩도 바다 아니었나요? 박쥐의 엔딩도 바다, 이 영화의 엔딩도 바다, 바다의 사나이. 네. 맞나요? 아니면 실제로 산을 좋아하시는데 영화에서 바다를 쓰시는 건가요? 저는 둘 다 안 좋아해요. 그때 바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산이고 감독님 바다고, 그러니까 태연 씨 바다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안 둘 다 안 가고 싶어요. 난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건 바다 좋아하죠. 저도 창밖에 산이 보이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 산에 올라가는 거. 예전에 최민식 씨가 명언이 있죠. 산은 바라보는 것이다. 아 근데 저 이번에 제가 저희 작업실에서 이렇게 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이 오거나 약간 이렇게 뜨면 마치 스위스 같이 보이는 약간 돌산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그 첫 씬에서 이제 원래 각본에서는 밑에서 기도수가 위를 보는 장면이 있고 밑에서 그 사람 바라봤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시점샷이 영화에 되게 많이 쓰이는데 유골함에서 바라보이는 설해라든지 또 뭐 액정을 통해서 바라본 뭐 해전이라든지 그런데 어느 날 산을 날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산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산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순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뭔가를 바라보면 상대방이 돼서 동시에 바라보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산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그런 종류의 그런 뭐랄까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점들이 많이 쓰였다는 게 재밌어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영화를 보고 뭐 외국 평론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히치콕의 영화를 떠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히치콕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든 거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히치콕께서. 자,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이 스토리텔링을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워서 만든 영화를 제가 근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쓰시면서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라는 기기의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처음에 감독님은 걱정하셨어요. 최고가 나온 걸 보고 야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영화가 있어? 그리고 스태프들도 걱정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스마트한 시대에 범죄 수사물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의 고충을 아시나요? 어디나 CCTV가 있고 어디나 녹음 녹취를 할 수 있고 여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CCTV 찾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돼밖에 안 되거든요. 비슷하게 만들기 힘들죠. 그럴 거라면 그걸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감독님이 이제 그거를 새롭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덜 쓰는 방법을 그 각본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있는데 손 가까이 다 모든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억지로 그걸 사용하지 않게 멀리 두게 만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럴 거라면 그냥 아예 본격적으로 이것이 영화의 큰 특징이 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각본을 완성한 후에 스토리보드 만들 때는 골칫거리긴 했어요. 정말 이 액정의 클로즈업을 도대체 몇백 번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우리 촬영 감독하고 얘기하다가 액정 안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
만들자는 생각이 그 제시됐고 촬영 감독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도 더 많이 활용하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앵글의 변화를 한번 주어보자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문자할 때 그 안에 그 전화기 안에 상대방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는 대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했던 건 이 대사가 주는 재미와 또 여운 이게 워낙 커서가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그 본인이 썼지만 이 대사는 정말 마음에 든다. 그리고 두 분은 함께 각본을 쓰시고 함께 또 대사를 만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쓴 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랑 내가 쓰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씩 네. 잘 기억이 안 나. 누가 뭘 썼는지. 왜냐면 일단 제가 이제 초고를 써가지고 감독님한테 드리면 감독님이 그거를 어떤 단어 어떤 뭔가를 이제 고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누가 썼는지 사실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초고 전에 내가 또 트리트먼트 써서 보내면 그 거기 인용하는 트리트먼트에도 대사화되어 있는 문장도 꽤 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드는 대사. 하지만 그 초밥을 형 그 초밥 왜 사준 거는 감동 쳤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썼어요. 진짜? 네, 네. 그리고 그게 원래 초밥에서 내가 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제일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이거 누가 쓴 건지 모르겠다. 기쁜가요? 이거 좋아요. 뭐야? 기쁜가요? 아 기쁜가요? 그거는 아마 한 줄 한 줄 글씨 자체가 한 줄 한 줄 쓴 신이에요. 그렇지. 그 거기 연기도 좋고 그 좀 뜻밖의 대사 그냥 한 단어짜리 대사인데 거기서 좀 어떤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조금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는 근데 되게 소극적이지만 그런 제일 간단한 대사인데 많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 이게 여기서 설애가 그거 있잖아요. 사랑이 시작되고 그 대사는 제가 이렇게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 그렇게 써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끝에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찾아내세요. 그 영화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사로 쓴 것이 아니라 영화 이제 흐름 전개와 이 타이밍에 이런 거다라고 이제 요약 정리를 했는데 그걸 아예 대사로 만든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결심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게 제목이 된 것과 같은 과정.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영화 속에서 탕혜 씨가 그 대사 준비할 때 저는 다른 배우분이 보통 녹음해서 억양을 가르쳐주면 배우가 따라 하잖아요. 감독님이 녹음해서 줬다는 기사를 봤어요. 감독님이 탕혜인 씨의 대사를 녹음해서 그 억양을 가르쳐주신 건가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탕혜인 씨 대사 중에 기쁜가요보다 조금 긴 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 처음에 탕웨이 씨가 그거를 녹음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 왜? 뭐 이랬어요. 당연히 배우가 해야 할 테고 또 여성의 목소리여야 할 테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 녹음해서 줬거든요. 그 연극하시는 여성 배우분을 앉혀놓고 제가 정말 디렉션을 다 해서 모든 억양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억양으로 다 녹음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좀 불안했나 보죠. 그러니까 진짜 감독이 원하는 억양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지. 그래서 정말 아 이거 내가 저는 그 영화 만들면서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연기를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시범하고 그러는 타입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죠. 그래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뭐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죠. 손에 대해서 뭐 내가 뭘 제가 본 탕웨이 씨는 엄청 청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고 그리고 중국인의 어떤 문화인지 알 수 없는데 시 같은 운율 있잖아요. 그런 거에 민감해서 원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로 많이 찾으실 때 박혜일 씨 대사들도 찾아가지고 듣는다고 하셨어요. 자기 전에 들어보고 책을 읽어서 아이한테 녹음해 주시더라고요.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고 거기서 뭔가 상상력을 뭐 자극되거나 많이 영감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시 많이 듣고. 제가 두 개 정도만 더 질문하고 기회 드릴 테니까 단일한 문장으로 짧은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는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살인이랑 폭력도 있어야 행복하잖아라는 거 작가님이 쓰신 건가요? 감독님 들으라고 쓰신 거예요? 그걸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왜? 작가님 그거 제가 궁금해서 그거 박찬욱 감독님 들으라고 쓴 대사인가요? 아니면 그거 이런 대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 대사는 언제 썼는지 쓰는 종류 대사 이거는 엄청 캐릭터랑 밀접해 있고 그 상황에 나오는 거고 그 시나리오 쉽게 쓰신다는 본인 얘기구만 다시 있다고 그러네. 아좀 보면서 당신은 살인과 폭력이 있어 행복하잖아가 너무 정한을 대사 쓰는 게 쉬웠어요. 제가 정한을 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저는 늘 몇 프로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몇 프로가 몇 번을 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영화관에서 헤어질 결심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 몇 프로고 그게 MBTI 몇 프로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정한이 그런 생각하는 것도 되게 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정한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 폭력과 살인이 있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원래 각본은 당신은 폭력하고 살인도 있어야 행복하, 살인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인데 이정현 배우가 찍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고 폭력도 같이 있어야 행복하잖아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같이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 얘기도 안 하고 대사를 봤구나 생각해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들어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네요? 라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하자고 이정현 배우가 그러는데 이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게 자기도 있고 당연히 있고 나도 있고 다 같이 사는 거지 폭력하고 살인하고 다 같이 저 그게 박찬욱 감독님 작품 세계에 대한 문의적인 대상 같아서 진짜 재밌었는데요. 이거 질문하고 넘기겠습니다. 당혜인 씨가 하는 좀 문어체적인 대상은 뭐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말을 배워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 영화 속에서 박혜인 씨가 하는 대사도 만만치 않게 흔히 쓰는 대사들은 단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붕괴라는 단어, 그 상황에서 붕괴됐어요라는 말을 쓴다거나 설혜 씨는 몸이 꼿꼿해요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이번 알리바이는 차돌처럼 단단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선별하시고 이렇게 좀 쓰게 된 과정이나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작가님께. 지금 말씀하신 대사 중에는 감독님이 쓴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꼿꼿해요라는 대사도 오랫동안 빈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 그 감독이 로맨틱한 대사를 많이 쓰셨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왜 설혜 씨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뭐 아니라 그 왜 절에서 그 비슷한 대사 있잖아요. 그걸 감독님이 쓰실 때 내가 이래서 로맨틱한 게 싫어. 왜 서로를 왜 좋아하지? 왜 묻는 거? 그게 어떻게 정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거. 그거 그냥
그래도 영화가 멜론데 그런 데는 없을 수 없으니까 아우 그래도 감독님이 이제 몇 프로를 채워주셨구나 이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안 궁금하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도저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었고 그거를 여러, 좀 다른 후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마치 이렇게 방법 죽는 방법을 생각하신 것처럼 어느 날 딱 그걸 쓰셨을 때 아 이거다 이건 이것은 갑자기 시나리오 작가로서 평가 이건 정말 좋은 대사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생각할 테니까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서 꼿꼿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게 왜 좋을까 이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깐나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게 왜 꼿꼿한 건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설애가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전에 중국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아무도 없는 한국의 유골함을 들고 왔을까 한국에서의 삶이 중국에서의 삶보다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이 고양이랑 까마귀랑 얘기를 하는 삶인데 그 삶 속에서 꼿꼿하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아마 혜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대사가 정말 좋은 대사였구나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할 때 혜준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뭐 문어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 의도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해주는 이런 말투 그러니까 문어체다 이렇게 그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 뭐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글을 쓸 때 문체가 있듯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니면 또 뭐 더 전 세대여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세대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말투를 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또 그 세대에 공통된 말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데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 이고 싶었어요. 해주는 다 똑같이 말하는 거랑은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꼿꼿해요가 왜 좋은데 사실 좀만 더 얘기해요. 내가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인가 영화를 볼 때 그때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영화에서 설애가 왜 저렇게 매력적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설애가 처음 등장한 장면에서 설애가 구부정한 거 아시나요? 이제 패턴을 알고 싶은데요 하고 이제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럼 설애가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구부정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는 예.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신문을 하고 이제 혜준이 나가고 설애가 그때 가방을 들고 따라갈 때 그때도 꼿꼿하지가 않아요 그때도 이제 엉거주춤 이렇게 가다가 설애가 꼿꼿해진 순간이 있어요 처음으로 칫솔 이렇게 주면서 할 때 아 이제 드디어 설애가 허리를 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설애가 왜 여기서 의젓하게 이게 자기의 모습을 허리를 펴고 보여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신문의 과정에서 혜준이 설애를 대하는 과정에서 혜준이 설애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이 이 여자의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을 뭐 혜준이 보고 있었겠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 마침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굽히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겠지만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세로 대하게 한 건 혜준이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렇죠 그리고 또 혜준 본인이 좀 그런 원래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긴장하지 않으면서 단서가 있잖아요 정말 경직되어서 꼿꼿한 그건 경직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꼿꼿한 거랑 다르게 그런 것과는 구별된다 긴장하지 않으면서 똑바른 사람은 드물다 라는 것이 혜준이 사람을 볼 때 그 나름의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꼿꼿함을 한마디로 하면 사실 그게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돼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에 대한 인상을 참 좌우하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자세를 꼿꼿하게 바꾸게 되고 긴장하면 뻣뻣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고요. 이게 시간이 네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스태프분 어디 계신?